10명.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명. 네. 그 느낀 게 다른 거예요. 오. 그것을 좀 지난번 보니까 상황극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네. 아주 그냥 재미있고 또 예. 쉽게 이해해도 되고 아. 그래서 이번에도 좀 상황극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상황극에 예. 아주 욕심을 내시는데 그렇죠.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뭐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고 씨가 그래도 가장 이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어쨌든 아니, 부정의 10명.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밝으니까 네. 악역을 조금. 아,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예. 와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10명. 얘기하고. 우리 선영 씨가 2명. 예. 긍정이 긍정적으로. 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셨구나. 예, 모세. 예.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모세를 우리 덕기 씨가.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리더, 그리고 은구 씨는 10인분, 우리 선정 씨 2인분. 이런 욕을. 상황극 큐. 자, 그래. 너희들 보고 온 게 어떠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거라. 예.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나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안 가려고요. 아, 거기는 못 가는 데입니다. 예. 그래. 잘했다. 저 내 말에 갑자기 하시면 예. 어떡합니까? 잘했다. 다시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다. 너 그만해라. 네. 이 할배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틀림없는 좋은 땅이었어.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 갑자기 확 덥네요. 아, 예. 자, 아, 어떠셨어요? 상황극 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나는 그게 신기해요. 예. 어떻게 그 대화에 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자꾸 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 신기하게 체중이 불 때마다 아이큐도 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상황극으로 봤잖아요. 네. 예. 내용은 뭐 이제 다 우리가 상황극에서 본 것처럼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10명이든 2명이든 겉에 보고 본 것에 대한 그 뭐랄까요? 겉모습에 대한 보고는 똑같았어요. 예. 뭐냐면 젖과 꿀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팩트. 그러니까 10명이나 두 명 똑같은 거예요. 정말 에이. 좋은 땅이다 이게. 에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해석이 다른 거야. 눈의 겉모습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랐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봤잖아요. 네.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 뭐가 차이냐? 본 거는 똑같은데 그 본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라든지 그게 태도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